안녕하세요. TV 요리스쿨입니다. 아, 요즘 뭘 먹을까 고민 많으시죠? 장을 보러 가도 선뜻 고기 쪽에는 잘 가게 되지가 않고 손도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집단적으로 모두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 비해서 아주 우리의 식탁의 안전이 불안한 게 요즘이에요. 네. 참 걱정이 많네요. 옛날처럼 무공해 식품이나 무슨 유기농 산물을 먹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끼니나 창거리를 아주 이렇게 맘 놓고 살 수 없다는 게 참 걱정이에요. 네. 네. 그래요. 먹을 거리 앞에 두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메뉴는요. 마음 편히 놓고 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리를 해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생선 양념구이입니다. 생선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구워내는 게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선 양념구이 주로 어떤 생선으로 만들게 되나요? 뭐 많죠. 뭐 고등어, 뭐 정어리, 꽁치, 뭐 청어, 네. 예, 병어 이런 거 다 이렇게 구울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구울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뭐 한 가지만 잘 구워놔도 일품 요리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생선구이인데 오늘은 양념구이로 해보겠습니다. 재료 보겠습니다. 생선 양념구이 오늘은 병어로 준비했습니다. 병어 또는 조개 한 마리 준비하시고요. 소금 약간 필요하고요. 유장 처리를 위해서 간장, 참기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추장 양념장에는 고추장 두 큰술, 간장, 설탕 반 큰술, 생강즙 한 큰술, 다진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약간 필요합니다. 네, 요구사항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머리를 제거하지 않고 배를 가리지 않은 채로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고추장 양념으로 구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형태로 생선구이를 제출합니다. 제한시간 30분 되겠습니다. 예, 집에서도 양념구이 해보면 양념만 먼저 타고 사실 속이 익지 않아서 좀 애탈 때가 있거든요. 예. 그 만들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건 이제 예, 그래서 양념구이를 하는 건요. 애벌구이를 해야 돼요. 유장을 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배를 가리지 않고 내장을 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병어라는 게 얇아가지고 참 굽기 힘들어요. 근데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까지 빼놓으면은 더 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생선 양념구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어 손질부터 해야겠죠? 예, 네. 병어 손질은 이제 쉬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 이런 지느러미 요거 다 떼주시고요. 네. 네, 요거 이제 갈라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째는데 제가 한번 미리 해본 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느러미 모양 있게 잘라냈고요. 네. 네, 요거 이제 이렇게 예, 다 잘라주시고. 네. 또 여기도 떼어주시고. 네. 꼬리는 우리 뭐 요렇게 해서 한번 쫙 해주시고 예. 돌려서 이렇게 해서 쫙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배를 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세상에 요게 요렇게 입이 작아요. 네, 그래갖고 네. 참 힘들어요 이게. 그 병어 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작고 네. 그래서 배는 갈르긴 갈라야 되는데 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쯤 해서 요렇게 요만큼만. 아유, 네, 요만큼만. 1.5cm가 예, 될까요? 요만큼만 해주셔야지. 네. 이걸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가 나중에 구멍이 뻥 뚫려요. 네. 요렇게 갈르셔도 좋고, 여기를 요렇게 갈르셔도 좋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아유. 나무젓가락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걸 미리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또 여기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가미로 아가미도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떨어져요. 여기 조금 안 빠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네. 아가미가 워낙 아가미 쪽도 네. 이제 작아요. 길이가 그렇죠. 벌어진 네. 곳이 그래서 아주 몇 번에 걸쳐서 하시면은 이렇게 네. 아주 쪽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나무젓가락을 활용하시면 그럼요. 나무젓가락을 꼭 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찬물에다 한번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네. 네. 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
우선 병어 손질법이 참 특이하네요. 예. 배를 완전히 가르지 말고 조금 칼집을 낸 다음에 나무 젓가락으로 꺼내고 아가미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손질을 했습니다. 어느 생선이나 이제 배를 갈라야 내장을 내는데 이제 예쁘게 굴라 보니까 모양을 살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얇아서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물에 씻은 다음에는 꼭 우리 물기를 닦아주잖아요. 닦아준 다음에 이제 칼집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접시에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 아시죠? 예. 꼬리가 오른쪽. 네. 그러니까 칼집을 여기다 내주지 말고 여기다 내주셔야 돼요. 속에다. 이렇게 이제 얼굴이 여기가 될 테니까. 담아 낼 때를 생각하셔서 그렇죠. 모양을 뒤집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칼집을 내줘야지만 속까지 입고 하니까 여기도 이 얇은 데까지 칼집을 내지 말고 요만 요 정도 정도 해서 이렇게 끝까지 내주시고 한 1.5cm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주세요. 또 뒤집어서 또 여기도 너무 이쪽부터 내면 다 부서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해서 칼집이 너무 깊어지면은 턱새로 굽다 보면 또 이렇게 붙어서 붙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안 내면 또 익질 않잖아요. 이건 다 익어야 되니까. 자, 이런 상태를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유장을 발라서 하지만 그래도 밑간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이게 완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뭐 칼집 겉에 넣은 거 말고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양념장을 우리 이제 고추장 양념이니까. 자, 여기 이제 고추장을 두 숟갈, 두 큰 숟가락. 자, 이렇게 해서 큰 숟가락으로 둘.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양념이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장은 한 반 숟가락 정도. 간장을 많이 넣으면 색깔이 그런데 또 약간 넣어서 맛을 내주셔야 되고 농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 생강즙. 생강즙을 반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 다진 거 다 넣죠. 마늘 다지기. 그다음에 깨소금. 깨소금 넣으시고 양념장에 또 설탕 빠지면 안 되겠죠? 설탕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설탕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고 여기 이제 참기름도 넣어주셔야죠. 이게 두 번에 뭐 세 번 또는 이렇게 나눠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좀 양이 충분히 하겠어요. 고추장 큰술로 두 개, 간장 반 큰술 들어갔고요. 참기름 양념 넣었습니다. 생강즙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념이 너무 묽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 이거 지르면은 안 돼요. 너무 지르면은 안 되거든요. 지금 또 흘러내리고. 자, 또 이렇게 이제 양념장 준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잘 절었으면은 여기다가 유장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조금 제가 이걸 닦아내고 그릇에다가 그 상태대로 그냥 유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장이라는 거는 이제 간장 약간의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뭐 3대 1이다 그래요. 참기름을 넉넉하게. 아, 참기름 3에 간장 하나. 그래서 이 유장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유장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유장이라는 게. 기름 양이 많고 그리고 간장을 약간 간도하면서. 그렇죠.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제 유장을 발라서 애벌구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더 맛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장을 해 놓은 것을 이제 구워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석쇠를 이제 아주 잘 달궈야 되죠. 석쇠 지금 충분히 달구는 이유는 늘어붙지 않게. 자, 그런 다음에는요. 자, 어떻게 굽냐 하면은 자, 밑에부터 여기다가 앉혀주세요. 굉장히 겁이 나는데 저도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멀리서 구워주세요. 애벌구이는
한 3분의 1 내지 반은 구워주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연하기 때문에 네. 잘 타요. 그래서 너무 강한 불에 가까이 두면은 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서 네. 네. 충분히 달궈진 그 석쇠를 예. 네. 해서 이걸 놓을 때에 칙 소리가 나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쇠에 달군 부분이 고기의 단백질에 닿으면은 굳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찬 쇠에다 그냥 얹어 놓고 구우면은 이 석쇠가 달아지면서 살이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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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건 뭐 완벽하게 익히는 게 아니니까 네. 적당히 한번 익혀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서 노릇노릇하게 됐으면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누르지 마시고, 네. 요렇게 해서 또 구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잘 넣고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한번 요렇게 털어주세요. 네. 네. 털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칼 끝으로. 근데 이게 너무 고기가 연하고 껍질이 연하기 때문에 붓기 마련이에요. 근데 조금 붙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거는 고추장 양념에 고야 되니까 네. 그렇게 뭐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게 들러붙어 가지고 살코기가 막 여기 붙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살짝 뒤집어서 이거 누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네. 또 일단 이거 이제 접시에 꺼내야 돼요. 네. 잘 띄워서 꺼낸 다음에 골고루 앞뒤로 발라준 다음에 또 한 번 석쇠해서 해줘야 되는데 네. 예, 이제 유장으로 해놓으면 조금 덜 힘드는데 그걸 그냥 하려면 계속해서 속에서 수분 나오죠. 네, 고추장 그 양념 떨어지죠. 네. 어렵거든요. 네. 자, 지금 말은 애벌구이지만 애벌구이 네. 과정이 참 중요하네요. 그럼요.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애벌구이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고추장 발라서 구우시면 돼요. 잘 구워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이제 네. 여기까지 하면은 네. 이게 바로 소금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네. 구우시면 조금 더 네. 익힌 상태에서요. 네.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네. 저희 잘 구워져서 네. 아, 다행스럽네요. 예. 자, 이제 고추장 양념장 발라서 구우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선 맛있게 굽는 방법 저희가 앞치마 메모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애벌구이 하면서도 벌써 몇 가지 아 석쇠구이 할 때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석쇠구이 할 적에 우리 미리 뜨겁게 달궜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벌겋게 예, 그렇게 달군 다음에 조금 식힌 다음에 치익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야지만 네. 단백질이 굳어서 안 들어붙어요. 예. 아주 첫째 이제 국 생선을 구울 때는 이거를 달군다. 충분히 달군다. 예. 네. 또 달구기 전에 한번 기름을 묻혀서 달궈 놓는 게 더 좋겠죠. 아, 예. 석쇠예요? 그렇죠. 예. 예. 석쇠에다가 미리 예, 기름을 발라서 해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또 한번 기름을 발라서 아, 기를 석쇠, 예, 석쇠 자체를 네 기를 들여놓으면 더 좋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식초 같은 거는요 네. 생선에다 바르시면 좋아요. 이 석쇠에다 바르는 게 아니고 네. 생선에다가 이제 이저 레몬즙이랑 네. 식초를 조금 바르고 하면은 그 조직이 단단해지고 아. 이렇게 돼서 안 들어붙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반 같은 오늘은 우리 통구이니까 그렇죠. 뭐 껍질 안이 없지만은 네. 이렇게 자반처럼 이렇게 됐으면은 껍질 쪽부터 아 배를 네. 발랐을 때는 그렇죠. 껍질 쪽부터 그렇게 해서 잘 구워서 뒤집어서 구워주시고 네. 이제 이거를 너무 자주 뒤집으면 그게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궁금해서 그러죠. 궁금해서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 군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 또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걸 자꾸 뒤집으면은 들러붙기 마련이에요. 예, 네. 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예. 아 그다음에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요. 네. 그 아마 고등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울 때 보면은 그 약간 기포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껍질이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벗겨지고 모양도 깨끗하지가 않은데 그럴 때는 굽기 전에 네. 직전에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요 구멍을 네. 숭숭숭숭 내주시면은 물기가 네. 안까지 스며들면서 고르게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부풀어 오르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양념구이 할 때 근데 미리 해놓고 양념 재워두시면 너무 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럴 때도 직전에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 제가 기억을 하면서 네. 양념구이 완성을 예. 해보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해벌구이 해놔서 모양이 이제 잡혀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고추장을 양념을 골고루 네. 네. 꼬리까지 다. 네. 네. 양념구이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생선 소금구이 참 좋아해요. 네. 네. 아주. 근데 뭐 늘 소금구이를 하셨다면은 네. 뭐 가끔은 또 양념구이로 똑같은 그렇죠. 생선의 변화를 네. 주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네. 고타 보면은 또 속에서 물이 나와서요. 약간 또 이렇게 흘려질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물기가 참 좋네요. 흐르지 네. 않게 네. 잘 입혀질 네. 정도의 네. 그런 농도입니다. 네. 고추장 두 개, 간장 네. 반 큰술, 생강즙 네. 들어갔고 설탕, 파마늘, 네. 깨소금, 네. 후추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간 양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르면은 다 흘러내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또 두텁게 네. 발라주시고요. 네. 넉넉하게 하신 다음에 네. 구우면서 또 한 번 이것도 발라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다 골고루 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구워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굽겠습니다. 이미 아마도 이 정도는 익었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아마도 이것도 약간의 그 물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기로 해서, 네. 네. 뒤집기로 해서, 네. 여기다 소리 나죠? 네. 네. 잠을 때 뒤집부터 해서, 네. 해서, 네. 이렇게, 지금, 네. 이것도 역시 좀 멀리 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고추장 양념이 되면은요, 네. 이게 타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런 데가 타는데, 네. 멀리 해서, 마지막 이제, 한 3분의 2 내지 반은 이제 여기서 네. 꼬독꼬독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익었지만 이제 이게 조금 물이 나면서 이게 또 양념이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념을 약간은 좀 되게 너무 돼도 안 되지만 농도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네. 이제 이렇게 하셔서 밑에를 네, 꼬독꼬독하게 구운 다음에 이제 이것도 뒤집어 주시면은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에 참기름 양념이 되어 있어서 고객도 네, 타면서, 익으면서 그렇죠? 나는 그 냄새가 네. 참 좋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요, 네. 해놓고는 그냥 이제 겁이 나니까는 그냥 고추장만 발라가지고 그냥 내놔요. 그러면은 아, 그런 경우 있지요. 급하면. 예, 자신이 없을 때. 구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가고 구워진 상태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요. 네. 해서. 그래서 마지막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한번 구운 다음에 지금 많이 그 양념이 없어졌잖아요. 네. 아 많이 먹어 들어가 먹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꺼내서 네. 또 양념을 좀 발라주시고요. 예.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자 해서 또 여기다가 조금 발라서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발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구운 다음에 네. 여기를 지금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속까지 이것도 익어야 되고 네. 태우지 않고 익어야 되니까 먼 곳에서 예 그래서 예 이걸 좌우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구워주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탈 때는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꼬독꼬독 구워졌으면은 다시 이거 뒤집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워졌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잘 구워졌네요. 네. 한번 다시 해서. 네. 아무래도 뒷면보다는 앞면 모양이 네.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속까지 다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구운 상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노릇하게. 네. 자, 그래서. 아, 많이 예쁘게 구워졌네요. 예, 많이 탄 네. 거는 좀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네. 이것도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꺼내실 때, 네,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이걸 보여드릴 때는 돌려서 그렇죠.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예. 방향이 이렇게 네. 되도록. 네. 자, 아. 긴장하셨죠? 네. 생선 양념구이라는 게 한 번에 네. 성공하기가 참 어렵고요. 네. 그 시험 과정 중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네. 많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네. 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말씀 제가 볼게요.
양념구이입니다. 손질한 생선은 배를 조금 가르고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합니다. 머리는 그대로 둔 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에 비늘 쪽으로 칼집을 5차례 넣어 소금을 뿌립니다. 고추장 양념장을 만든 뒤에 먼저 유장 처리한 생선을 3분의 2 정도 익게 애벌구이하세요. 다시 고추장 양념장 2번 내지는 3번을 덧발라 완전히 익히시고요. 완성품은 생선 머리를 왼쪽, 배를 앞쪽에 옥에 담아냅니다. 예, 병어도 제철에는 싸니까 저희가 소금구이는 많이 해먹는데 고추장 양념구이로는 또 제가 접하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아주 그냥 벌겋게 고추장이 너무너무 그 맛깔스럽게 입혀졌어요. 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네. 병어는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아주 맛이 달 거예요. 마늘향, 생강향, 그렇죠? 네. 네. 정말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네. 여기에 밥 한 공기면 될 것 같네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특유의 그 향기가 또 찼을 때 찼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히 열을 받았을 때 그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덕구이나 뭐 북어구이로도 한번 응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고 포인트입니다. 네, 그 생선 내장 제거할 때에 그 중간에 잘 자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원 통째로 모양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아가미로 손 넣어서 아가미 잘 이렇게 빼내세요. 그리고 석쇠구이 할 때는 석쇠를 완벽하게 이렇게 많이 달궈 주시면은 들어붙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담을 때는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담아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생선 양념구이 병어로 했습니다만은 양념구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선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조기도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칼집 넣는 그럼요. 방법, 익히는 방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TV 오리스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